어제 행정기관이 곶자왈에 쓰레기를 쌓아놔 지하수 오염을 자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공항공사가 제초 작업 뒤 쌓아놓은 풀이 썩으면서 주민들이 악취민원에 토양 오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외곽 부지에서 포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을 파내니 검게 변한 흙에 심한 악취가 도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작업하는 옆으로 잡초더미 수십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쌓인 잡초더미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까지 발생해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람이 바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삶에 그좀 어려움이 느낄 정도로 발생되는 현상이죠, 지금. 문을 열면은 돼지 우리 그 냄새처럼 이렇게 나는 거죠. 문제가 된 잡초더미는 제주공항공사가 활주로에서 베어낸 풀과 부지 평탄화 공사를 위해 제초 작업한 풀을 쌓아둔 겁니다. 올 초부터 5차례에 걸쳐 작업을 하고 야적을 하다 보니 잡초더미가 잦은 비 날씨에 썩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곤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풀이 크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풀을 모아서 작년까지는 원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갖다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없어서. 주민들은 제초제를 뿌린 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고 토양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며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도를 조사를 의뢰를 해서 경찰에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서 공항공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당분간 공사를 멈추고 잡초더미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차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